2017년도에 대선 직전에 여론조작 주범이었던 드루킹이 재벌개혁 계획을 급비로 작성을 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목표는 재벌 오너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경공모와 같은 공동체가 주주로 제안을 하고 두 번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를 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에 찬성하는 외국계와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일단 한 곳이라도 오너를 교체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언론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더 많은 주주 동참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문건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2017년 1월 10일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기조연설에 보고서 초안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 계획에 따라서 한진의 조양호 회장이 이제 연임 저지에 성공을 했죠. 물론 조양호 회장이나 그의 가족이 폐악질에 대해서는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드루킹이 말한 연금사회주의,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연금사회주의로 나가는 첫 시도가 이번에 카레 조양호 회장 배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정부 무섭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맡겨놓은 돈을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좌파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위해서 특정한 회사를 빼앗는데도 사용을 하는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사회가 됐죠. 이러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죠. 말하자면 돈 불려달라고 맡겨놓은 것을 자기들이 돈 불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기업을 지배하고 교체하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이거는 국민이 맡겨놓은 돈의 취지하고는 틀리죠. 엄격히 말하면 배임제죠. 배임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기업을 지배하려고 들어서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대한항공을 통해서 첫 시도를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또 묘하게 보통 과반수면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대한항공은 이게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3분의 2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만들어 놓은 3분의 2를 불과 3% 차이로 충족을 못 시켜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재벌주의 나는 재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의 순기능도 있죠.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없애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데 이 정부는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강조하면서 재벌기업을 뺏으려고 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참 무서운 정부죠. 또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에서 조사도 보면 좀 과도하다. 오죽했으면 의사단체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삼성그룹 아마 지금 압수수색을 열몇 번째 했죠? 나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대북 투자하라고 또 압박하고 있죠. 삼성이 오너가 또 대부분 재판에도 걸려 있으니까 모든 압박 수단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권을 두고 삼성이 또 덜컥 한국에서 북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난 그게 참 걱정입니다. 북한 투자하면요 제재 대상 기업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기업 망하죠 하는 그런 위험까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벌이 믿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선도를 해야지. 재벌이 밉다고 해서 국민이 맡겨둔 돈을 이용해서 재벌 이용을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죠. 그거 아니죠.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